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 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정말 언제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은 다 조심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방역의식이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확진자가 생겨서 다시 셧다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이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며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에 지킴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특별히 섬기고 있는, 앞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 교육자들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가족 성경 읽기와 쓰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와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때에 하나님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새 회계연도에 시작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든든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교제가 있도록 우리가 가정이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고통과 신음의 소리로 회사가 도산이 되고 일들을 잃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가 생기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성경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비넷이 구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백승환 집사님, 죄송합니다. 경순 집사님, 이화순, 안성희, 백지연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이원영, 김유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건함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적같은 치유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놓고 기도하신 우리 필리핀 시캅 선교회 섬기시는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침륜치 않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대인 선교하고 계시는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간에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 섬기고 있사운데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또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있는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이 더 열리는 것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가운데 그 일들에 쓰임받도록 오직 순수하게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승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드려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많이 혼돈스러운 상황과 또 취약한 하나님 학습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호사로 또한 의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전선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강한함을 주시고, 아버지 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새 회개 연도가 시작되었사오니 새 회개 연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이 따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분법적 사고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비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두고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두운 현실과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낙망되는 소식들이 흉흉한 이때에 주님 교회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으켜 싸우니 주여,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정책을 결정하는 내각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행정자치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셔서 기적같은 역사가, 기적같은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손길로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지연 자매,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딸에게 하나님이 낭망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하지 못하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주여 낫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승웅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님, 하나님 김현일, 김현정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평강, 이현혜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한 곳도 쉬운 곳이 없고 어떤 한 곳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없는 곳이 없겠사오니 하나님, 강박한 심령이 무너지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전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육 강건하도록, 육적으로 하나님의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며 그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 선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갈망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목놓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루빨리 속히 역사하여 주시며 쏜살처럼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사명을 띠고 이곳 가운데 모인 줄 아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시는 말씀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뻗어가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안싸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도 살아갈 말씀, 붙들고 살아갈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하여 올립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랴와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게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대선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을 뽑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뽑혀야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그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또한 바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뽑혀야 이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가 뽑혀야만 정말 이 땅이 평안하고 미국이 평안할 때 세상이 또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의와 참된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뽑혀지게 되는 그다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바벨론에게 망하여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정말 비참한 형국에 처하여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또 같이 잡혀가던 중에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다랴라고 말하는 이 총독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0장, 41장은 예레미야서이지만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없는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빠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라 하게 되면 이 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가 빠진 예레미야서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다랴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막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없는 자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 그다랴의 총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다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슨과 교훈은 뭔지를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다랴는 유다 총독을 세우는 그다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랴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 집안 출신가입니다. 가장 유력했던 집안 출신가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호적인 태도로 그를 돌보며 그를 잘 돌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 있었던 그룹,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가운데 유다의 정치 가운데 큰 힘을 보태었던 가족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세워지는데 이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왜 그가 특별히 이렇게 총독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가? 거기에 10절을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가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 협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정치적 판단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다랴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정치적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위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평안을 누림, 거기서 내가 정한 기간 동안 거기서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애국운동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애국운동하지 말고 내 뜻대로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어 살라라는 것이, 항복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유다의 위정자들은 그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다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을 섬기는 일, 갈대아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신의 정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쉼없이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 전진하게 되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전진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그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유대인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칠과를 심히 많이 모아오니라. 오늘 그는요 정말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금방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라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모으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니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흩어져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특별한 위정자,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다리아가 살해당하는 위협을 받게 되죠.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로 피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유다의 왕족인데 암몬 왕에게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님, 이 지금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암몬왕은 반 바벨론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품고 있는 나라 암몬인데, 그 지금 그다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이 여기에 보고 있는 이스마엘을 교사해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장을 통해 설교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다냐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통찰력이 끝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끝까지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오직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가운데 이 소망이, 그다냐가 살해됨으로 인한 소망이 없어지느냐?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사실은 또 역전적으로 생겨지게 되면 42장에 보면 이 그다냐를 잃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누굴 찾아오게 되면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42장부터는 예레미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게 해야 되냐면 당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남은 자들의 탄원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남은 자가 적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들을 말씀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게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다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처럼 보였던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다 백성은 더 영적으로 변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어 달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땐 소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소망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갈 길과 행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